하둘 셋, 하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야르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도 제10판 신민법 강의 1930페이지 로마자본 상속회복 청구권 들어가겠습니다. 사마야르르 TV 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상속회복 청구권이란 상속이 진정하지 않은 상속인, 즉 참칭 상속인에 대하여 침해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민법은 이에 대하여 간단한 한 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다. 다른 교수님 책에는 이게 먼저 나온 경우도 있는데, 순서는 좀 감안하고 보시면 좋습니다.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 청구권, 남북 주민 특례법은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 청구권도 인정한다. 이번에 법적 성질,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권리인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진정 상속인은 상속을 침해된 자에 대해서 자신에게 소유권 등이 있음을 이유로 물권적 청구권 등을 행사하여 상속 재산을 회복하게 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법은 이와는 별도로 상속회복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속회복 청구권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것과 개별적인 권리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묻는다. 1번 약설. 상속 자격 확정설, 2번의 집합 권리설, 3번의 독립 권리설, 4번의 소권설 있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상속 자격 확정설. 상속의 확정권은 개개인 상속 재산에 대하여 청구권이 아니라 진정 상속인의 상속 자격, 즉 상속권의 일방적 확정을 구하는 권리라고 하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진정 상속인은 상속회복 청구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상속재산 반환 청구를 할수 있고 그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방가로 이번에 집합권리설. 상속회복 청구권은 단일 독립의 청구권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인 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청구권의 집합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상속을 이유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는 그것이 포괄적으로 행하여지든 상속재산 중에 개별재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행하여지든 어떤 참칭 상속인에 대하여 행하여지든 재산자에 대해서 행하여지든 상속회복적인 청구권의 행사로 보며 물권적 반환 청구권과의 경합을 인정하지 않는다. 방금 3번의 독립권리설. 상속회복 청구권은 개별적 청구권과는 구별되는 단일의 권리이며 상속재산 전체의 회복을 청구하는 포괄적 권리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상속회복 청구권과 개별적 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한다. 4번 소권설. 상속회복 청구의 소유에서는 권한의 전부가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중에 1931페이지 실질적 권리를 바탕으로 하는 청구권의 행사가 아니고 오히려 상속재산의 재물을 둘러싸고 다투는 쌍방의 상속 자격의 전부를 결정으로써 다툼을 처리하기 위한 특수한 소권이라는 견해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판례는 집합 권리설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보겠습니다.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의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 상속인 또는 참칭 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 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 원인 여하에 관계없이 이는 민법 999조 소정의 상속회복 청구에서 해당하고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999조 2항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3번의 사견으로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침해가 있는 경우에 개별적인 청구권과는 별도로 반환 청구를 할수 있는 독립된 권리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반환 청구는 상속 재산 전부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권리에 대해서도 할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등은
상속회복 청구권과는 별개의 것이어서 두 권리는 경합할 수 있으나 다만 개별적인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상대방이 상속회복 청구권의 상대방이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는다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에 대한 다툼을 조기에 종식시키려는 상속회복 청구권의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3번의 당사자, 양가 1번의 회복 청구권자. 상속회복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잃고 있는 진정한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다. 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있는 상속분의 양수인은 상속인에 준하여 상속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의 특정 승계인은 청구권자가 아니다.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상속회복 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는 1번에 그 권리가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견해와 상속회복 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여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다만 상속인이 자기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고의 상속회복 청구권을 가진다는 견해가 되기 때문인데 32페이지 장가리본 상대방 방가리본의 참칭상속인 상속회복 청구에 있어서 전형적인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이다. 여기서 참칭상속인이란 재단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매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킨다.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자는 참칭 상속인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1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그 등기 명의는 상속재산인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 또한 참칭상속인이 상속인도 참칭상속인이며 그가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속회복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이들 참칭상속인이 선인인지 악인인지 과실이 있는지 무과실인지는 묻지 않는다. 양가로 기억. 판례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전처의 아들이 피상속인의 호족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경우 피상속인의 호주 상속인이 없어 모부가 되자 인등종손 2명이 적법한 재산상속인이라고 믿고 상속부동산의 상속등기에 가름하여 인면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 후 사후양자로 선정된 것처럼 사후양자 입양신고를 한 자,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 기재된 유족의 재적등본, 호적등본 등을 기초로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제3자가 특정한 공동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그 상속인 1인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단순히 무허가 건물 대장의 건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애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상속재산인 미등기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한 자가 아무 근거 없이 비상속인을 호적의 호주상속인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상속재산인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등기를 마치거나 전문을 한 바가 없고 또한 피상속인의 호적에 의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시동생의 손자로서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그 유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없음을 명백한 경우에는 그 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라고 한다. 양가론위원회 피상속인 사망 후에 공동상속인 중에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명법이 정한 유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양주택자를 상대로 상속 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그러한 청구는 명시신탁이 1933페이지 유기간의 도과로 무효로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일 뿐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명시신탁자로 주장된 피고를 두고 진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참칭 상속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청구가 상속해본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933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양가로티급 공동상속인 중에 1인이 협의분할을 위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분할 그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에 맞서 청구하는 소 역시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양가로리율에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한 공동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남아있는 것처럼 참칭하여 그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참칭 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그 명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상속 참칭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일 때에는 위 등기 명인을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 상속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수인의 상속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그와 같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의 명의인의 상속을 포기하는 공동상속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명의의 지분등기가 그의 신청에 기한 것으로서 상속 참칭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도 쉽게 단정할 수는 아니 된다. 방가로 이번에 자기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권한을 주장하는 자, 이러한 자는 보통의 재산권의 침해자이므로 단기의 대책 기간으로 보고될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회복 청구의 상대방이 아니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판례도 같다. 판례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정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거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또는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유소송에서 얻은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자에 대하여 등기의 원인을 묻는 이유로 말소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상속회복에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를 기하여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공동상속한 부동산을 다른 공동상속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고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등에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아무런 원인도 없이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에 1인이 피상속인을 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뒤에 부동산을 전전 매각한 경우에 대해서도 똑같이 판단한다. 1934페이지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장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여야한다. 판례도 같다. 방가로 3번에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공동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공동상속인이 1인이 자기만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또는 자기의 상속권을 넘는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기 상속권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한도에서는 보통의 참칭상속인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재사용 재산도 상속회복 청구권에 관하여 일반 상속재산과 구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재사용 재산을 재산을 주지하는 자 이외의 자가 일반 상속재산으로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양가로 기억에 상속회복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하면 상속재산인
것을 외관계, 실내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정칭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의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기만 하면 참칭 상속인은 별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상속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라는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을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또는 자기만의 상속재산을 재산 상속을 하였다고 하는 공동상속이나 그들의 부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도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내세우는 그가 상속을 원인하는 것인 이상 그 권리행사 방식 여하에 불과하고 이는 이 법적 수정의 상속의부 청구권 행사라고 해석하기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는 민법 제1014조에 의하면 상속 개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을 분할 기타 처분에 의하여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바 그 가액 청구권은 상속회복 청구권의 일종이다. 방가로 4번에 참칭 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재산을 취득한 제3자 통계가 8례는 참칭 상속인으로부터 그 상속 재산을 전득한 제3자도 회복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고 한다. 이 얘기하면 이때에도 단기의 제척 기간이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통계 8례는 타당하다. 1935페이지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억 진정 상속인이 참칭 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 청구권의 단기의 제척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풀이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속회복 청구권의 단기의 제척 기간이 참칭 상속인에게 인정되고 참칭 상속인으로부터 양수한 제3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면 거래관계의 조기 안정을 의도하는 단기 제척 기간 제도가 무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참칭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제척 기간의 경과로 참칭 상속인의 상속 재산상의 정당한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보면서 같은 상속 재산을 참칭 상속인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진정 상속인의 물권적 청구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이런 경우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양가로는 참칭 상속인이 최초의 침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록 제3자가 참칭 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침해 행위가 최초 침해 행위 시부터 10년이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 회복 청구권은 제척 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진정 상속인은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진정 상속인이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제척 기간 내에 상속회복 청구의서를 지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방가로 5번에 1014조의 가액지급의 의무자 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가액지급 청구권의 일종을 상속회복 청구권이라고 보는 판례에 의하면 가액지급 의무자도 상대방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좀 빠르게 봤는데요. 상속회복 청구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여기까지 한 걸 놓고 또 다음 거 이어서 돌아가겠습니다.